여러분, 광장 공포증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광장 공포증이라는 말은 당장 그 벗어날 수 없는 비행기 안이나 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 또는 영화관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질환. 그래서 심한 분들은 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을 지나면 이 광장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질병, 이 광장 공포증입니다. 이런 환자가 많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시지만 실제로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이런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매년 20%에서 30% 이상 이 광장 공포증의 질환을 앓고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주로 이게 20대에서 40대까지의 청장년층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광장 공포증이라는 게 나타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차 안이나 엘리베이터, 영화관 이런 데서 갑자기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불안감. 있지도 않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상해서 걱정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광장 공포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 질환을 만드는 근거 없는 불안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아주 사람이 익숙한 장소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런 걸 사람들이 체험하고 느끼게 해주므로 그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벗어나게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종종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면서 내가 벌어질 일을 미리 예측한다고 생각하다가 그 생각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경우에. 그래서 너무 사람이 극단적으로 뭐 좋은 일이 막연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미래의 일들을 상상하면서 자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이건 인간이 정말로 고쳐야 될 질병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지금 이번 시즌은 영혼 구원,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영혼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 사람을 구원한다고 안 하고 영혼을 구원한다고요. 근데 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영적 광장 공포증을 겪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볼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거절을 당하진 않을까? 심지어 내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비난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구하고 찾아보면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곤고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대표적인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자, 이 에레미야라는 사람은 아나돗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버지가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떤 지명이냐? 유대 땅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지역이 아나돗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될때 대제사장 가운데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가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대제사장에서 해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 솔로몬 왕조의 어떻게 보면 버려진 지역이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은 솔로몬 왕가의 반정서, 우리말로 말하면 야성이 강한 도시. 그래서 늘 정권에 대대고 쓴소리를 많이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솔로몬 정권이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을 항상 좀 이렇게 어렵게 예외시키고 그래서 지역과 당시의 정권 사이에 알력이 있었던 곳, 거기에서 에레미야가 태어난 거예요. 당연히 그 지역에 살다 보니 항상 정권에 대해서 야성이 강한 소리를 많이 하고 그렇게 에레미야도 살다가 그가 2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는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에레미야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단적으로 그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시겠다. 그러니 유다가 하나님 뜻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돌아서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계속 전합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귀족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망한대. 그리고 바벨론에게 가서 무릎을 꿇으래.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싫으니까 왕가와 귀족들이 에레미야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혼도 안한 사람이 주의종으로 살면서 인정도 못 받고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한 2, 3학년, 3학년쯤 되면요, 반에서 아이들을 왕따 시킨대요. 야, 쟤하고 놀지 말자. 그래서 한 아이를 완전히 집단이 왕따를 시키면 이 아이들이 소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는 친구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살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제일 힘든 게 뭐였느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해서 전할 뿐인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에레미야가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나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탄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거부할 수 없는 더 강력한 말씀을 그 입술에 주셔서 또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거부할 수 없는 운명.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 처지. 그 백성들과 지금 유다 민족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에레미야는 수시로 울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가리켜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신겹게 살아가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주전 597년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던 시드기야가 왕위에 등극합니다. 새로운 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이 중동은 아주 강력한 두 나라가 패권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집트, 하나는 바벨론. 이 두 나라가 이 강대국들이 중동의 패권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싸울 때가 이때였어요. 이때 중간에 끼어있는 조그만 나라 유다는 어느 쪽에 붙어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대부분의 왕족들, 신하들은 이집트 쪽에 우리가 붙어야만 살 수 있다 해서 친이집트파가 이 당시에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다고요? 이 나라를 이집트가 아니라 바빌론에게 넘길 테니 바빌론에게 무릎을 꿇어라.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바빌론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친 이집트파의 지도층들은 이게 불편하니까 결국 에레미야를 어느 날 잡아다가 감옥 안에 어떤 시설이 있었느냐면 당시에 깊은 진흙구덩이에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목만 이렇게 나오게 하고 온 몸이 진흙구덩이에 잠긴 채 물도 주지 않고 아무 음식도 주지 않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해서 사람을 굶겨 죽이는 아주 잔인한 사형 제도가 있었는데 에레미야를 귀족들이 잡아다가 체포해서 그 깊은 진흙구덩이에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선지자의 일을 감당을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몇 번 탄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전하라는 말을 전하면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해서 에레미야는 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결론은 어떻게 도달돼요? 깊은 웅덩이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꼴이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만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든지 최소한 이런 사람이 곤고한 인생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반대의 인생과 처지가 된 에레미야. 이대로 에레미야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걸까? 바로 그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에레미야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많은 귀족들이 지금 에레미야를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외롭게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때 왕궁의 내식 가운데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에요. 흑인. 이 당시 구약에 유다 땅에 내식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아프리카 땅에 전해진 복음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이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그 자손들 가운데 내시가 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근데 이 흑인 내시가 에레미야가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다 못해 왕에게 나가서 용기 있게 탄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저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주변의 여론이 신하들이 왕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왕께서 왕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종을
살리셔야 합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왕이 그 내시에게, 그래? 하나님의 종이니까 죽이면 안 되겠지? 그럼 얼른 가서 그를 구해오너라. 그래서 30명의 군사를 보내서 이 죽어가는 에레미야를 흙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는 이야기.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 에벳멜렉이라는 내시가 왜 에레미야를 구할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은 누군데 왜 에레미야를 구할 생각을 했을까? 미안한 얘기지만 성경에는 어디를 봐도 왜 에레미야를 구해야 되겠다는 이유, 설명, 과정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냥 이 내시가 저 에레미야를 저렇게 죽게 되면 안 되겠으니 왕에게 나가서 탄원했다는 이야기 외에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상상력에 맡기는 건데 제 상상에는 아마도 이 내시가 어느 날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에 은혜와 감동을 받고 살아간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인간적인 호감, 아무리 거대한 권력이 다수가 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해도 이게 옳지 않은 일이니까 마음의 양심상 이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인간적인 호감 때문에 다가설 수도 있고 그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간 이 내시 때문에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에레미야가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모두가 에레미야를 다 미워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땅에 에레미야의 편이 되는 한 사람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때를 따라서 반드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그게 아니면 직접 필요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돕는 이야기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만 나타난 게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섬기면서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생존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사르밧 과부를 붙이셔서 엘리야를 먹이고 재우세요. 그뿐입니까?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뭐라고 직접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방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말씀을 전하면 누구를 붙이시든 아니 친히 오시든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유다 땅에서 자기를 돕는 사람을 붙이신 한 사람을 통해서 극적으로 살아나요. 이때 시드기야 왕이
조용히 예레미야를 불러요. 이 시드기야 왕은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네 명의 신하들의 이름이 나와요. 1절에 이 네 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드기야가 스스로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네 명의 신하들, 정권을 붙들고 힘이 있는 득세하는 권력자들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약한 시드기야는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주변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왕이 되다 보니까 그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 권력자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꼭두가시 같은 왕, 유약한 왕, 이게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그 자기 주변에 힘을 가진 신하들이, 권력자들이 친이집트, 이집트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대로 끌려가면서도 이 시드기야 마음속에는 국민들의 여론이나 또는 정권의 많은 신하들의 얘기는 이집트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었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저렇게 늘 외치는데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진흙구덩이에서 꺼낸 에레미야를 극비리에 시드기야 왕이 만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만 얘기해라. 모든 사람한테 비밀로 할 테니 도대체 하나님은 이 나라가 어떤 것을 선택하길 원하느냐? 정말로 바벨론에게 가길 원하시는 거냐? 아니면 이집트에게 가길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사람들의 여론, 내 주변의 신하들의 여론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왕이. 이때 에레미야가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주죠. 왕이시여,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바빌론에게 넘기실 겁니다. 그러니 이집트하고 붙지 마시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셔서 바벨론의 보호를 받아 왕과 예루살렘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 에레미야의 이야기를 왕이 묵묵히 듣습니다. 그리고 38장 24절에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이 극비리에 선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본 다음에 다 듣고 나서 이 말을 밖에 나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를 상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왕이 내가 힘은 없는 왕이지만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그러니 네가 지금 이 말을 밖에 나가 하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를 다시 죽이려고 할 테니 절대로 나한테 한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된다. 너 죽는다.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을 왕은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딜레마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하잖아요. 또는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싶은 그 응답의 열매가 어떤 거냐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금년이 가기 전에 이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가정의 운명을 좌우하고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를 응답으로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대로 말씀하지 않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설사 내 계획이, 내 생각이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를 묻고 내 생각과 다른 거친 소리, 쓴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를 듣는 게 사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교단의 책임자도 되고 많은 후배들을 일으키고 공교회를 책임지는 자리에 서니까 우리 교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한국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다시 리빌딩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메시지를 사람들이 달콤하게 들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 말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조금은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 좀 이렇게 교인들의 입장, 상황, 주변의 여건 이런 걸 고려한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아, 위로가 필요하니까 위로의 복음을 전하고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근데 어떤 게 위로고 어떤 게 희망인가 돌아보니까 교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교인들이 귓가에 내가 듣기에 참 수준 있고 참 시대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와 내가 생각하는 종교하고 딱 맞아 이렇게 사람이 좋아하는 귓가에 달콤하게 들리는 설교가 아니라 투박하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게 제 요즘 고민이에요. 그리고 정말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조금 더 위로를 받고 감정적으로 터치가 될 텐데라고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빼놓을 때가 있어. 예레미야가 그랬을 거예요. 왕이 원하는 소리, 그 권력자들이 원하는 소리, 대다수의 백성들이 원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그들은 인간적인 소리라도 좋으니 네가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해주면 안 되겠냐 그거예요. 우리 모두는 친이집트파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집트하고 손잡아도 괜찮대요라는 말을 주의 종이 들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소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혹 내가 생각하는 소리와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리에 무릎을 꿇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이 경청을 하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한계가 뭘까요?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했는데, 경청까지는 했는데,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잘해요. 교회 예배 자리에까지는 나와요.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 시드기야 왕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자기를 둘러싼 신하들이 두려웠던 이 시드기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이집트 편에 서기로 합니다. 그리고 성경 뒤편에는 유다는 1년 6개월 뒤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가는데 두 눈이 뽑힌 채로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이 끝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도 들었고 시드기야 왕도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난 이 시드기야 왕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끝이었기 때문에 그의 끝이 아주 정말 불행하게 두 눈이 뽑힌 채로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한 에레미야는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에레미야는 자유의 몸이 돼요. 그리고 그토록 그가 원하던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행복하게 여생을 사는 것으로 성경이 맞춰져요. 에레미야도 시드기야 왕도 둘다 하나님 말씀에 호의적이었는데 한 사람은 비참한 운명을 맞았고 한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왜입니까? 39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합시다. 들었으면 믿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했지 행함으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잘 경청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가고 그의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믿었던 대로 전했어요. 때로는 위협도 받았어요. 그러나 결국 훗날 그 말씀이 자기를 구원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귀에 듣기 좋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내 귀에 달콤한 그런 이야기,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와 내 집과 내 자녀가 형통할 것이다. 나는 무조건 내 편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편하게 앉아서 듣는 것으로 내 믿음과 신앙이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듣고 열심히 기억하고 열심히 설교를 메모하는데 그 뒤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결단이 없다면 이것은 귀만 열리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이에요. 귀에 말씀이 들어오면 내 몸이 반응하는 사람, 그가 온전한 신앙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듣고 행할 때. 듣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한국교회. 듣는 것으로 내 믿음과 신앙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귀만 열지 말고 몸이 움직여지는 신앙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다수의 시드기야 왕 주변에 있는 권력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홀로 외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하고 걸어가는 한 사람의 에레미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려두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서든
복음 위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들려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그 사람을 환경을 통해서 지켜주지 못하면 하나님이 급하면 직접 개입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라도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은 다수의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로 내가 편집해서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들어서 그 소리에 의해 움직여지는 에레미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강한 것 같지만 더 크신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그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